신경과 장기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재생의료와 노화 방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능세포. 일본 과학자가 이 만능세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생쥐의 혈액세포 중에서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세포가 이른바 만능세포입니다. 신경, 근육, 장기로 발달될 수 있는 줄기세포로 생명의 신비에 도전하는 열쇠로 불립니다. 이미 성장한 세포를 단지 산성액체에 2, 3일 담가 자극을 주면 만능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마르데 아카창 세포のように 요미가에르というか 若返ることを示しておりますので もしかしたら夢の若返りも 다 자란 세포를 다시 수정란으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계의 상식. 과학 잡지 네이처가 우롱하지 말라며 게재를 거부하다 결국 인정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실험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30살의 젊은 여성이 세계적 쾌거를 이뤘다며 일본 언론은 흥분했고 일본 정부 역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성과가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노화도 막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일 수 있어 치열한 연구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